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우리 생활 물가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뭐 라면이라든지 과자 같은 이 식료품 가격의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전무관님, 정말 이제는 다 오릅니다.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왜요? 월급 안 오르잖아요. 그건 참아 가슴이 아파서 말 못하겠습니다. 월급과 내 아이 성적들 빼고는 네. 저는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런 오르는구나라고 보면 이제 주식 투자자가 아니죠. 일단 네. 오를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먹는 얘기들 조금 해볼까 합니다. 또 뭐 네. 저랑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좋아하시잖아요. 아주 좋아하죠. 원래 제가 고세 간이 좀 뭐 11시 방송에서 먹는 얘기 자주 하는데 네. 요즘 잘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먹는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부터 라면 과자 가격 인상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신라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드시는 신라면 11%,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 12%. 그리고 조금 이제 짜잘한 것들도 보면은 뭐 포카치, 꼬북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격을 상승하고 포카치도 12.3%, 꼬북치 네. 11.7%, 예감 25%, 기타 등등 정말 막 모든 물건들이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유인즉슨 기사에 나온 걸로 따지면은 이제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이 거의 70%가 상승을 했고 에너지 가격이 거의 90%가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자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면은 가격 인하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격을 좀 볼게요. 화면 보시면은 주로 이제 필요한 게 튀길 때 필요한 라면을 튀길 때 필요한 팜유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한때 이제 7,000달러까지 올라갔던 차트가 정확하게 안 보이네요. 7,000달러까지 올라갔던 팜유가 지금은 한 3,70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차트를 옆으로 당겨볼게요. 고점 대비 옆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네요. 그러면은 밀 한번 가격 보겠습니다. 밀 가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 오히려 지금 가격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올리고 내일 가격을 내려줬으면 좋겠지만은 네.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 1,396원까지 갔다가 지금 1,392원 정도까지 내려왔던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익 물가 가격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환율에 대한 압박이 지금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환율이 좀 잡히기 전까지는 아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근데 환율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먹는 식자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서 1,400 돌파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 지점을 생각한다면 당분간은 음식료품 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 음식료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 뉴스를 보시든 실제로 생활에서 체감을 하시든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로 이 아이디어를 이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역시 뭐 음식료 관련 종목들 이런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음식료 이야기를 했으니까 끝까지 음식 이야기를 좀 할 네. 생각인데 오늘 그래서 선정해온 섹터주는 이제 식품주입니다. 식품주. 일단 아까 이제 뉴스에 보면은 이제 오리온 관계자였던 걸로 같은데 올라갔던 이제 가격을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지만은 저는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원자재 가격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고점대비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쵸. 지금 이제 환율 핑계되면서 이제 오히려 올리는 상황이고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적자 폭이 있고 조금 영업 이익률이 줄었던 거를 다시 한번 만회하기 위해서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쨌든 간 영업 이익률이 좀 개선되고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영업 이익률이 제고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식품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오리온 차트입니다. 오리온 차트 보면은 2020년 고점 1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9만 8천 원까지 물론 지수가 많이 빠지기도 했죠. 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농심 한번 보면은 농심도 차트를 좀 길게 늘여놓고 보면은 2020년에 4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그쵸. 현재 28만 9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뚜기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62만 원까지 갔다가 45만 원까지 갔었던 구간이고 한때 이 종목은
한번 강하게 튀었던 자리들도 있어요. 그쵸. 이 정도까지 갔던 140만 원까지 갔던 적도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40만 원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BR이나 파워 기준으로도 좀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어가 보면 저평가 구간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경우 물론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네. 이까지 올지도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전쟁 전문가들도 개전하고 한 일주일이면 끝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6개월 그러니까요. 넘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당분간 뭐 단기적으로 올해 끝난다, 내년 초에 끝난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끝나면 일단 원자재 가격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올라갔던 지금 식료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면은 그게 그 고스란히 영업이익률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좀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식료 관련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거기서 또 많이 포함되는 게 식료품 가격들인데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 발표할 때도 이 식료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식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음식료 업종을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몇 종목을 함께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여러 가지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시나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식료 종목은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도 어려운 이름의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종목들은 생활상에 되게 밀접한 종목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맛있는 거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 네.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최선호주가 네. 오뚜기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농심과 오뚜기의 영업 실적을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농심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영업이익 1,600억까지 찍은 다음에 2021년에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0% 넘게 영업이익률이 빠졌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상반기까지만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오뚜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1,984억까지 영업이익이 찍혔다가 21년에 물론 감소를 했습니다. 1,666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농심이 30% 넘게 빠지는 동안 이 종목은 15% 정도 빠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농심은 아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이 종목은 그렇죠. 23.5%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이 실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다양한 포트폴리오거든요. 농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라면 그쵸? 그리고 과자 일부 새우깡 이런 거 생각을 하실 텐데 오뚜기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라면, 진라면 이런 걸 또 생각을 대표적으로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오뚜기 물품 중에서 진라면만 사는 게 아니고 햇반도. 햇반이 그렇죠. CJ 거보다 좀 싸게 나옵니다. 마트에서 한 10원, 20원 더 싸게 나오기 때문에 네. 맛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 또 오뚜기에서 컵밥이라든지 간편식들, 레토르트 식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먹을만 합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매출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사실은 월급도 취업도 힘들고 월급도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이런 소비들 그리고 혼밥하는 문화들이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들이 오히려 기존 라면 가격들을 커버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 상의 우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뚜기를 한번 보고 싶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의 우위, 농심보다 지금 추세적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주의 깊게 볼 만한 게 이번에 나왔던 이제 물론 이제 파는 데마다 라면 가격이 다를 텐데 진라면이 일단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770원입니다. 네. 신라면이 820원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큰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마트 가서 다섯 개 드릴을 사는 사람들도 다르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살 때는 1,000원씩도 신라면이 판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 진라면하고 신라면하고 했을 때 진라면이 더 쌉니다. 그러네요. 이게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신라면 우리 아버지 세대는 대부분 신라면을 드셨거든요. 그쵸.
산하에 올리는 신라면을 드셨는데 요즘 신라면 매출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맛도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약간 불량식품 맛이었는데 요즘 라면 맛이 납니다. 거기다가 신라면은 예전보다 인기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는데 라면이라는 건 사실 이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라면이라는 게 생성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호식품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맛이 받쳐준다는 가성비가 좋다는 게 계속 인식이 된다면 시장 점유율 자체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가격 정책이 그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 가격 정책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오뚜기가 좀 더 우위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오뚜기를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식 얘기하시니까 막힘이 없이 아주 엄청나게 슬슬. 시간이 짧아가지고 시계에서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뚜기를 가격 전략으로 그럼 어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조금 한번 또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거래량 실리면서. 거래량이 한번 실렸던 시세가 나왔던 구간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네.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거래량이 한 4,800%가 넘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구간이죠. 그래서 한번 추세를 잡아준 다음에 조정을 주는 이 구간.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보시면 쌍바닥을 찍고 지금 터닝을 해가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파동 나오고 지금 두 번째 파동 나오고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 밑에 매물이 좀 두껍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46만 원 언더에서는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네. 여기서 가면 사실은 길게 가면 55만 원 그리고 60만 원까지도 못 가라는 법은 없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있는 한 480선 저항까지만 봐도 50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가격대다. 전고점까지만 봐도 목표가에 50만 원 잡고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밑에 있는 매물이 깨지면 안 되겠죠. 손절가 44만 원 정도 짧게 잡고 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눌림목 구간, 조정 구간에서 한번 진입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을 역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음식료 업종 기업들의 실적의 개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니까요. 앞으로 그중에서도 오뚜기를 골라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잘 지켜보고 저희도 한번 오뚜기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슨 일이고는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맛있는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